361m. 아, 약간 오른쪽인데요. 오른쪽으로 밀립니다. 가네요. 오른쪽으로 밀립니다. 아하. 오! 오! 페널티 구역까지 갔나요? 아, 그쪽 약간 글쎄요. 봐야겠는데요. 네. 오른쪽으로 밀렸어요. 그동안 잘해왔던 홀에서 티샷 실수가 나오네요. 자, 이 벙커에 걸릴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빠졌나 보네요. 오른쪽으로 밀리면서. 네. 아, 공이 없나 본데요. 이야, 이게. 이 라인? 아, 최종 지나간 지점 그 확인하고 있네요. 빠졌다는. 저 나무를 지나서 빠져나왔는지 아니면 나무가 가기 전에 전과 후가 중요합니다. 네. 어느 지점에 빠진 지점이 이제 드랍 해야 되는.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아, 이쪽이야, 이쪽. 여기, 여기. 난 여기, 전 여기. 지점을 한번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네. 어느 쪽인지. 야, 정말 세월 1, 2, 3라운드 동안 버디를 했던 홀인데 여기서는 그냥 티샷이 페널티 구역으로 빠지게 되네요.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정확하게 어느 지점으로 공이 페널티로 들어갔는지가 지금 중요합니다. 보신 분이 말씀하셔야 돼 이거는. 자, 이제 네. 아마 어느 쪽으로 들어갔는지 지금 본 사람 있어요. 네.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그러니까 워낙 빠르게 공이 굉장히 빠르게 날아 빠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뭐 정확하게 이 점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. 그거는 뭐 후방으로 들어갑니다. 바람을 좀 살피고 있는 황유민 선수. 보기는 마이너스 1점, 더블 보기 이상은 마이너스 3점. 황유민 선수가 이 홀 어떤 점수로 마무리하게 될지요. 세 번째 샷. 넘어왔어요. 네. 이 홀도 뒤로 넘어오면 굉장히 빠른 내리막입니다. 네. 팝펫 만만치 않습니다. 자, 좀 스피드가 있는 내리막입니다. 왼쪽이 높아요. 황유민 선수는 오늘 정말 자기 마음대로 경기가 되지 않았지만 네. 이번 이런 경기를 통해서 또 뭔가 배우고 발전해 갈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날이 됐을 겁니다. 네, 앞으로 이제 1년 차잖아요. 앞으로 골프를 할 수 있는 날이 굉장히 오래 남아 있습니다. 그렇죠. 이게 그 중에 하루예요. 네.